정말 악함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없고 사악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계속해서 활동해야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정권 하에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도둑질당하고 나라가 거의 벼랑 끝에 가서 엄청난 위기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선거에 이겼으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2018년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말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이름들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여러분들 플러스 5.1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6.1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어떻게 나옵니까?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개가 중첩돼야 정상인데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값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미래통합당 후보의 이런 표를 자유한국당이죠, 당시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비율을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이런 도표가 나오는 겁니다. 전국 그래프와 똑같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가 없습니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제외하면 크게 이름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렇게 옮겨놨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수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0값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11%. 관외 사전투표는 통상 조작을 좀 많이 하죠. 미래통합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11%. 이런 그래프를, 이게 봉오리가 두 개인 거죠. 쌍봉 구조입니다.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그 차이 값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전국 평균이 더불어민주당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플러스 10.8%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마이너스 10.8%입니다.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은 다 승리합니다. 5에서 16% 정도 크기로.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경상남도까지. 놀라운 것은 보수 색채가 강한 경상북도에서조차도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이런 무려 플러스 9.7% 나옵니다. 100% 조작을 한 거죠. 보수 색채가 가장 강한 경상북도에서조차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도 여러분들 10.9.7% 높을 정도로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이런 수치를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만 이런 빼버리면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에.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그냥 이렇게 중앙선거관의 데이터를 딱 분석해 보게 되면은 100% 조작이구나. 그 쉽게 이해하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0값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다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2020년 4.15 총선하고. 정상적인 선거는 어떻습니까? 2016년 총선은 0값을 중심으로 모든 후보들이 다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거고,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뭘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뭘 하냐. 이게 여러분들 분포도를 그리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플러스값 마이너스값으로 이런 정당이 나누어지는 것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왼쪽이 2016년에 20대 총선은 정상선거였죠. 사전투표가. 그러나 21대 총선에는 뭡니까? 예,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은 플러스 쪽으로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입니다. 똑같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플러스 9% 마이너스 10.5%. 전국의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모든 곳은 뭡니까? 좌우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전국의 모든 뭐죠? 17개 도 광역시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플러스를 기록한 거죠. 2018년 지방선거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는 좀 더 심하게 조작을 했죠. 예.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뭐. 예. 9.9%, 13%, 14.9%. 예. 특수지역인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만 제외하면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으로. 한쪽은 항상 플러스,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 어마어마하게 큰 10%대의 여러분들 바로 차이값 나오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예.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한 거죠. 이게 5년째 계속되는 겁니다. 2020년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얼마 전에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 두 개의 봉오리 구조. 플러스 4.5, 마이너스 4.2. 똑같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도 이런 과장을 한 게 아닙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이런 7.5, 플러스 7.3, 마이너스 7.3.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한쪽은 항상 플러스,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이런 정상적인 선거가 되게 되면 전라남도 경우에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처럼 0값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다. 수치가 아주 작습니다. 한쪽이 플러스 나고 한쪽이 마이너스 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라남도의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사례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 똑같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항상 플러스를 만들어주고 한국당은 항상 마이너스를 만들어주고 예. 이게 예, 전국 관외 사전투표 이게 2022년 대선입니다. 똑같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플러스 9% 마이너스 8% 뭐 하나도 고치지 않고 뭐죠? 2017년 대통령 선거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이러면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표를 옮겼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참 문제가 큰 겁니다. 하나도 고쳐진 게 없는 겁니다. 예. 그래, 전국이 다 이런 그래프로 지금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전국의 17군데 모든 데 민주당은 다 백발백중 뭡니까? 사전투표는 승리를 하는 거죠. 예. 이게 2017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했던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구도입니다. 똑같습니다. 2017년 대선하고 6.25 전쟁은 외침이고 부정선거는 내침입니다. 우리는 외침에 대해서 참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침에 대해서는 뭐 좀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예. 이준석이처럼 요즘에 부정선거 어딨냐 조갑제처럼 요즘 부정선거 어딨냐 정규직처럼 요즘 부정선거 어딨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철두철미하게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지식이나 개인의 감각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는 후보별 득표수가 고스란히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완전 범죄는 일어날 수가 없고 그것이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생산품인 당락을 결정하는 바로 득표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또 3구 대선, 2022년 또 요릴 지방선거가 일목요연하게 다 이제 파악이 된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 자유를 외쳤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대통령의 책무라는 것은 국가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거 공정성 문제를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필사적이고 그리고 더 이상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걸 보면은 지금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의 항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모든 게 다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걸 덮으면 다 뭡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뭘 믿겠습니까? 예. 자유를 35번 외친 사람이 이걸 덮는다? 그럼 그 자유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 자유가 아닌 거죠. 말로 하는 자유인 거죠. 뻥인 거죠, 한마디로.